자, 세 번째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안젤리카 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안젤리카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꽤나 긴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지난번 붕어 형님께 성당 사람들과 그 형님과의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왕언니랑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였고, 왕언니한테 일단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먼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사 시작 전 왕언니가 막내가 할 말이 있으니 미사를 끝내고 회의하자는 말을 청년부에게 전하였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한테 할 만한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메로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계로 4명은 성당에서 대면으로 이야기하였고, 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형님이 저한테 접이식 우산으로 저의 뒤통수를 때리고 튀었습니다. 이런 장난을 왜 치는 거지? 저는 전과 달리 형님의 장난을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님한테, 형, 왜 이러세요? 하지 마요. 뭐야? 하고 정색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오늘따라 왜 저러냐? 뭐 잘못 먹고 왔냐? 고더 약을 올렸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다른 오빠분한테 제 디스를 대놓고 하는 건 덤이었고요. 이때 미리 힘 빼놓기 싫어 그냥 인상 찌푸리고 회의 때 얘기해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 장난이 지나친 거에 대한 문제는 회의가 끝난 후 형님이나 맞담배를 하면서 1대1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태도를 보니까 그냥 여러 명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하기 앞서 이성적으로 말하기 위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그 형님과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사실 형 장난 안 좋아했었어요. 이때까지 참은 것도 여기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안 했던 거예요. 오늘 정색하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음 회의 끝나고 형이랑 맞담하면서 1대1로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어릴 때부터 봐왔고 늦둥이 여동생 같아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아기 땐 조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성당에 미사 참례를 하러 갔습니다. 조부모님도 그 형님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 형님이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땐 저를 엄청 이뻐했거든요. 제 조부모님이 우스갯소리로 데려가서 늦둥이로 여동생으로 키워 이랬을 정도래요. 동생 같아서 그랬다는 말에 순간 전 화가 났습니다. 다시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야?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그 형님이 저한테 했던 수많은 장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상처받았거나 심했던 것만 골라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래는 그때 형님한테 이야기했던 형님이 나한테 쳤던 심한 장난들, 플러스 그래서 제가 입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제가 21살이었을 때, 청년부 MT 갔을 때, 언니들 다 펜션 들어가 있었고, 오빠들끼리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고 있을 때, 난안 들어가고 발만 담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그 형님이 공으로 내 머리 맞추면서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전 그때마다 생리하는 걸배 아프다고 돌려 말했는데도, 계속 공으로 머리 맞춰도 안 들어오니까, 뒤에서 밀어서 물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전 웃고 넘겼습니다. 다 같이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싸움 만들기 싫어서요. 그일 있고 나서 전 중이염 플러스 감기 걸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때까지의 장난들 중에서 제가 제일 화나고 상처받았던 장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부 단체 소풍 사건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남자분하고 내 사이에 끼어들어서 깨받친 것도 그것대로 있었지만, 다시 생각하면 배신을 한 것이 제일 화가 났습니다. 술자리 당일에는 깽판 친 것이 화났습니다. 평상시 풀메 안 하고 꾸미지 않은 사진까지 보여줘가면서 쳤어요. 예시체라면서요. 다음 날부터 다시 생각해보니 배신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왕원이랑 형님하고 썸이 있었을 때두분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와줬거든요. 저는 이렇게 도왔는데 형님은 저런 식으로 깽판을 쳤으니까요. 전 형님한테 모든 여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좋고 이쁜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야. 나는 왕언니하고 형이랑 서로 감정이 좋은 시기였을 때 서로 트라우마 극복하고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왔는데 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이야기들을 초반에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감정이 실려서 울먹거리면서 하게 되었네요. 이때부터 감정 조절이 되질 않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친 여동생 같아서 이러는 줄 알고 이해해 주려고 했어. 다시 생각해 보니 아니더라. 형이 나한테 쳤던 장난들, 형한테는 과거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들은 현재 진행형이야. 아무리 여동생 같더라도 나이 차도 있고 성별도 다르잖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아? 그리고 친 여동생이었음 이런 식으로 배신 때리고 선 넣는 장난은 안 치지, 새끼야. 여동생 같다고? 말은 똑바로 해. 형한테 난 늦둥이 같은 친여동생이 아니라 마음껏 괴롭히고 무시해도 되는 장난감일 뿐이었어. 마지막에 나는 그따구로 대해도 되는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때 그 형님이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사과를 하든지 변명하든지 해라. 지금 형한테서 아무것도 듣기 싫다. 다음 주에 보자고 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다른 청년부 언니 오빠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절 앞으로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저를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어린애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어렸을 때 힘들 때마다 부모님보다 더 의지가 되었고 어렸던 저의 눈에는 언니 오빠들이 한없이 멋지고 착한 어른들로 보였어요. 그때마다 또꼭 어른이 돼서 저기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하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저 20대 중반입니다. 엄연한 성인이에요. 과거에 상처가 많긴 했지만 이제 보살핌을 받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 어릴 때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에 집중할 거예요. 청년부에서 상처 많은 어린아이나 공주이고 싶지 않고 평범한 청년부 일원이자 평범한 20대 여자이고 싶어요. 이때까지 좋은 모습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들만 잔뜩 보여줘서 죄송했습니다. 할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그리고 저 형님한테 대면이든 단톡이든 겐톡이든 상관없이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충분히 말을 세게 했으니까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선 형님이랑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 끌여서 죄송했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성당을 나오면서 그 형님은 차에 타시면서 눈물이 흘쩍이셨습니다. 처음 우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마음이 쓰입니다. 말을 너무 심하게 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언니들 몇번 미안하다고 우셨고요. 언니들한테는 울릴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다음부터 조심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단톡방을 잠깐 나가고 그 형님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 안에 있는 이말저말 휘둘리지 않고 이번 주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제가 잘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속 시원한 감정, 미안한 감정 등등 뭔가 복잡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이거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농담이고. 뭐, 속이 후련했다 하면 다행입니다. 예.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좀, 좀 이분 좀 문제가 심하네. 이 나이 드는 사람. 머리를 왜 때리는 거야? 공으로 못 맞추, 왜 맞추는 거야, 그거는? 폭력인데, 폭력. 장난이 아닌데요? 자, 님은 장난을 당한 게 아니라 폭력을 당하신 겁니다. 자, 폭력과 성희롱 당하신 거예요, 님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분은 장난을 친게 아닙니다. 본인만의 장난이죠. 장난을 친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폭력과 성희롱을 했던 겁니다. 님이 뭐가지 무시했잖아. 이것도 성희롱입니다. 자, 장난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장난으로 받아들일 때 장난인 거지. 님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장난 아닌 겁니다. 그 폭력입니다. 그리고 님도 내색을 했어야 돼요. 싫으면 싫다고, 님도 싫으면 싫다고 미리 얘기했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그 즉시 얘기했어야 돼요. 이게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참고 참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많고 생각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왜 그동안 이렇게 참았냐 말이죠. 참을 거 참았어야죠. 아예 초장에 아예 저 장난을 못 치게 만들었으면, 이걸 중요한 게 님한테만 치는 거죠, 님한테만.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안 치면서 님한테만 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예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 아니 저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든, 바로 가가지고 바로 얘기했어야죠. 솔직히 뺨 따고 날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싸대기 날려도 할 말이 없어요. 싸대기 말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저분. 만약 일반 직장에서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지금 형님이라 불리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예,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약간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보니까 저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저렇게 했으면 저분 법원까지 갔습니다. 일단 잘리는 건 기본이고요. 법원까지 갔을 거예요. 전과자 됐을 겁니다. 유저분이 저걸 넘어갈까요? 저거를 넘어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넘어갑니까, 저게? 남자들이 이해해 줄까요? 무슨 이해를 해줘? 누가 봐도 또라이신데. 아무리 돈이 많고 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는데. 기본적인 어떤 버릇이 애 수준인데. 나이 먹으면 뭐예요? 나이 먹고 돈 많고 비싼 차 몰면 뭐 합니까? 하는 짓이 초딩인데요. 초딩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분이.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방식은 잘못됐어요, 방식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울먹이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난 문제가 되는 게, 이 교회에서 했던 방식이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했던 것만으로, 교회란다. 성당에서 했던 것만으로 끝내야 됩니다. 안젤리카님,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사연 제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눈물을 자주 보이면 안 좋아요. 그 눈물을 혹시나, 뭐, 안젤리카니 누구 만나는데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눈물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다가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자의 눈물이 나쁜 쪽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집잔다고 얘기해요. 요즘에 뭐 선지 피승이나 말도 나오잖아. 물론 이건 지금은 정말 좀 열받기도 하고 감정상하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 이런 상황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젤리카님 이번에 겪은 거는 이 정도까지 참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깨달았으면 좋겠으니까. 참으면 참으면 참는 사람은 바보예요. 아무도 이해 안 해줘요.
이미 겪었겠지만. 웬만하면 참아야 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지 싶으면 한 번쯤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제야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니다 싶은 건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참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안 겪으려면, 두번 다시 이런 경험 안 하려면, 뭔가 이 사람이 선을 넘는 거나, 도의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때 바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뒤끝 없고 좋습니다. 이건 뒤끝이 심하잖아, 이게. 맞잖아, 이건 뒤끝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좀 놀랄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젤리카네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저분한테 형보다는 오빠라는 표현을, 오빠의 호칭을 쓰는 게 나을 수 낫겠습니다. 사실 님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형입니까? 이것도 님 무시하는 겁니다, 저분한테. 남자는 안 보인다는 거잖아. 욕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리 남녀관계 편하다 해도 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형이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욕을 얘기하면. 내가 이성으로 매력이 어필이 안 되니까 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건지. 여러분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오빠인데, 오빠이고 싶은데, 저쪽에서 편하다고 그냥 형, 이라 부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참 나이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 호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호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매겨져요. 오히려 님이 형이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저 사람도 만만하게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한테 형이라는 호칭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안 씁니다. 다른 여성 시청자분이 계시면 물어볼 거지만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대부분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편해도 오빠라고 부르거나 선배라고 부른다거나 형이라고는 안 합니다. 나도 맨 처음에 이거 형이라 하길래 아 저분 남자인가 싶어가 놀랬어.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연에서 자꾸 형 하길래 아저 사연자 남자분인가? 근데 갑자기 여자라고 하니까 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편해지면 여자도 형이라 부를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오, 왜 형이라 부르는 거야? 오빠랑 호칭을 놔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남자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자존심을 깎아먹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저 깎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녀 관계에서 아무리 편해지더라도 이성은 이성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남녀 관계에서 친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남사친, 여사친 따지는 거, 난 그런 거 일체 믿지도 않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무조건 편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을 못 넘도록 했으면 좀 거리를 뒀으면 이런 일이 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님 말고도 어린 사람도 님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경계를 풀어줬기 때문에 경계를 너무 쉽게 풀어주고 너무 편하게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거 가진 사이가 아니다. 그렇게 다 강의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 호칭을 정확하게 쓰고 체계를 잡았으면 또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차는 차라리 그냥 오빠라고 부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형이라고 하는 호칭이 좀 뭔가 낯섭니다. 다 낯설 거예요.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그리고 제 얘기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도 없어요. 형이란 얘기 들었을 때 여자한테, 다큰 여자한테, 젊은 여자한테 형이라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내가 얼마나 남자를 안 보이면 형이라 부를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내보다 청년부의 어린 남자가 돌아왔는데 님 보고 형이나 불러봐요. 그것도 듣다 보면 기분 나빠요, 그게. 나도 여자인데 여자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호칭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좀 만제리카니 또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교회 성당 사람들하고 너무 그렇게 격이 없이 지내는 건난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아까 얘기 들으면 느낀 게뭐 캠프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난 그렇게까지 꼭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이런 MT 같은 것도 있구나. 갔다 온 사람도 있구나. 난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청년부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이런 모임은 잘안갈 텐데. 아무튼 그래도 그동안 이제 참았던 건 얘기한 거는 잘했습니다. 참았던 거 얘기한 거 잘했고, 이제부터는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강경하게. 강경하게 대처하는데, 너무 뭐 눈물 섞어가면서 감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성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난 형이 아니라 오빠라 부른다고. 나도 남들 대접해 줄 테니까 오빠도 날 여자로 대접해줘. 이렇게 맞추라는 거죠. 나 어린애 아니니까. 나 24살이야. 어엿한 여자야. 나도 오빠로 남자로 부를 테니까 여자로 봐줘.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맘고생하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를 좀 당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